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는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지나봐요. 대한민국 공간에서 딱 한 사람의 말만 맞습니다. 정강훈 말만 맞습니다. 두고 보라고.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예배 현장. 전광훈 목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3, 4천명 회중을 한 명도 안 주고 싹 끌어잡아요. 강의 기술이라든가 이 집회 인도 기술이 보통이 아니세요. 목소리부터. 그러니까 들을 때쯤 되면 욕 한번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까르르르르 뒤집어 주시고. 반응 너무 좋아요. 아멘 하고 난리 나요. 그는 교계에서도 이름난 스타 부흥사입니다. 전광훈 씨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막말 등으로 통해서 매스컴에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한 게 제가 기억할 때 한 2005년 정도거든요. 그 2005년에 그 유명한 빤스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부터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들이 교계 언론으로부터 매스컴에 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사랑제일교회보다는 그 1998년에 시작한 그 청교도 영성훈련원, 그걸로부터 이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원단체로 전 목사가 직접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기도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서 지시별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걸 주입을 시킨 거죠. 자기의 정치관, 국가관, 뭐 자기가 보는 대미관, 대북관,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배출한 사람들이죠. 정광훈 씨가 세미나 했던 대상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었거든요. 목회자들이니까 그 목회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신도들이 있겠죠. 목회자 한 명이 가담하게 되면 물론 신도들이 다 따라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씨와 친분이 있는 목회자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다 동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국에 그런 네트워킹이 구축이 되니까.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통해 교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금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의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의 정치적인 행보와 운영 방식을 놓고 한기총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계속 저기 그 모금운동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광화문에서 헌금 받은 게 1억 7천인가 뭐 문제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한기총 대표장 이름으로 행사를 한 거잖아요. 전광훈 목사는 자기 개인적으로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비용은 한기총으로 받지 않고 대국본 통장의 이름으로 돈을 받았어요. 전 목사는 한기총과 정치 행사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기총이 주관한 다른 행사, 후원교회자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앞입니다. 이 단체의 총재는 전광훈 목사. 그가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 그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 현장에도 헌금함을 설치하고 참가자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노아라 TV에서도 나온 대목이에요. 나는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요. 몇백억이 필요한데. 내년 4월 15일은 총선 말. 예, 그 당시 얘기한 거니까 예. 지금 총선을 얘기한 거죠.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장이 된 거란 말이야.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요.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장 된 거란 말이야. 예. 청교도만 가져 안 되니까 내년 4월 15일 날은요 최소한 5석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김문수가요 우리 여기 당에 1번으로 온다는 거야. 김문수가 이야. 전광훈 목사님과
한국기독교 정연합 만세! 전광훈 목사의 이런 행보에 전광훈 목사는 2008년 이후 총선 때마다 기독교 정당을 결성해 국회 진출을 시도해 왔습니다. 한기총을 기독당화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의 신앙을 정치 도구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학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을 팔든지 뭘 팔든지 주님께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에요. 헌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교회 정관을 바꿨다는 전광훈 목사. 예배나 세미나 후에 후원 약정서를 걷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저녁 예배마다 걸어. 매일 걸어요. 매일 걸어요. 전광훈 목사님 저녁에 나올 때는 매일 다 걸어요. 그리고 수시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봉투 들고 다녀요. 찬양할 때. 그러면 주세요 좀 받아서 넣고. 그리고 그 저녁 예배, 마지막 예배 때는 공식적으로 헌금 시간이 따로 있어요. 아,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헌금의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세계 기독청이 완성되면요. 어제 그저께도 내가 보니까 12만 명이 와서 2,000불을 내고 한 주일 훈련 받으면 한 주에 1,500억이 생겨. 한 주에. 면세점까지 파는 걸 다 생각하면 한 주에 2,000억이 생겨. 2,000억. 한 달이면 8,000억이 생겨요. 부대 비용, 식당 운영비 같은 다 하면 한 달에 1조가 생겨. 1조. 와, 이제 봐봐. 와, 해봐요. 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집회를 끊임없이 계속 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회를 열면, 대규모 집회 열면 그때 회비가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예요. 그 돈만 해도 5천 명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만치 않죠. 선거에서는 참패를 했어도 본인들이 정광훈 목사의 교회 교인은 늘었고 본인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졌을 거예요. 나는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지나봐요. 대한민국 공간에서 딱 한 사람의 말만 맞습니다. 정광훈 말만 맞습니다. 두고 보라고.